우리가 하늘 끝까지 하늘 끝까지 봅니다. 자, 우리 트랙 9으로 돌아왔어요. 그렇죠? 자, 갑니다. 보시면 피할 수 없으면 즐겨한다고 얘기했니 안 했니?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못 피했으니까 즐기세요. 쫙! 어이쿠! 그지? 갑니다. 이렇게, 그죠? 자, 갑니다. 아, it is delicious. 여기 바로 한번 따라보세요. It is delicious. 시작! 자, 우리 이제 그러면 it 하고 is 이런 표현을 이제 오늘 배우는 표현이죠. 근데 당연히 그 전에 뭐 해야 돼? 뾰로롱 시작. 그래도 아유 원장님 친절하니까 또 리뷰 복습 시켜줄게. 갑니다. 우리 알다시피 이렇게 남자를 대신했을 때는 she 그죠? 여자를 대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뭐 쓴다고? she 그죠? 그래서 귀신이 나타날 때 히히히히히 하면 안 된다고 했지. 여자니까 어떻게 나타나야 돼? she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고 했잖아 귀신이. 왜? 남자는 그지 희니까 여자는 쉬고. 자, 그러면 얘네들을 뒷말과 연결하려면 마치 징검다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징검다리. 그죠? 우리 한국말에는 뭐뭐 이다,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쓰죠. 그는 의사이다. 또는 그는 저 방 안에 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그죠? 영어에 거기에 해당되는 게 무슨 동사라고 그랬지? 그걸 비동사라고 그랬어요. 비동사. 그죠? 그래서 얘는 누구 써요? is 쓰죠. 그지? 근데 단, 저보세요. 여기 뒤에 있는 말, 영어는 자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기 이제 뒷말이 이렇게 자리가 나올 때, 첫 번째. 누구하고 누구 나오면요? 명사하고 형용사 나오면. 아니, 또 명사, 형용사 용어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지? 계속 충분히 얘기했어요. 이런, 왜냐면 우리가 뭔가, 배우고 익힐 때는 거기에 대한 이름이 있어야 되거든, 그지? 이름이 있어야 우리가 그걸 부르고 익힐 수 있는 건데, 이름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름이니까 이런 건 어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그때! 이 비동사는 얘네들이 아무 말과 다 연결해서 얘가 우리말에 무슨 뜻이 된다 그랬죠? 어떠어떠한 상태이다, 뭐뭐이다, 그지? 그때 is가 이다의 뜻이 돼요, 그죠? 그녀는 의사이다, 그녀는 행복하다, 그녀는 똑똑하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단! 두 번째. 뭐 나온다 그랬죠? 어디 어디에 있다. 그래서 in. 뒤에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가 이렇게 와요.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뭐 화장실, 거실, 교실, 그지? 뭐 교무실, 이런 것들. 그러면 is가 얘랑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말을, 만약에 얘를 연결시키면 그는 in이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녀는 in이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죠? 한국말에도 없고, 전 세계에도 그런 말은 없어. 그럴 때, 요 비동사가 무슨 뜻이 된다 그랬죠? 시작! 그렇지. 그는 어디에 있다? 그녀가 어디에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지? 맞아? 자, 갑니다. 현태부터 갈까요? 자, 갑니다. 뭐, 여기 책에 있는 거 안 합니다. 그냥 랜덤으로 갑니다. 그지? 우리 아빠는 부엌에 있다. 그치. My father is in the kitchen. 그지? 두 번째. 자, 갑니다. 우리 엄마가 화장실에 계시다. 욕실에 계시다. 시작! My mother. 이즈 어디 가니? 이즈. 그지? 이즈 빼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한국말에. 우리 엄마 화장실. 지금 너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지? 우리 엄마 화장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똑같은 건 된 거야. 이즈를 안 쓰면. 그지? 자, 하진아 갑니다. 아, 우리 언니는 교실에 있다. 영어로 시작!
classroom. 그지? My sister is in the classroom. 자, 갑니다. 세리나, 갑니다. 그녀는 보건실에 있다. 시작. Nurse is office였었어. Office. 그죠? 자, 갑니다. 너 이름 까먹었다, 갑자기. 연아야, 그지? 거실이죠. 그지? 응. 우리 언니가 거실에 있다. 영어로 시작. My sister. Living room. In, 근데 in 어디 갔어요? 얘 둘이 똑같잖아, 둘이. 그지? Is in the living room. 방금 얘기했잖아, 그죠? 이렇게 밴다고 이렇게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my sister is in the living room. 그래서 이 is가 있다, 존재한다 했대. 이렇게 해서 말을 만들었었어. 자, 현태 갑니다. 내 제일 친한 친구, my best friend. 교무실에 있어. 그렇지, 좋아, 잘했어. 갑니다. 보세요, 내 고양이, my cat. 고양이가 운동장에 있어. 또 이즈 어디 갔니? 이즈. My cat is in the playground. 그죠? 자, 하진아 갑니다. 귀신은요. A ghost야. Ghost, ghost, ghost. 그지? 귀신이 그녀의 방에 있다. 그녀의 방은 배운 거잖아. Her room. 그지? 그녀의 방. Her room. 그러면 귀신이 그녀의 방 안에 있다. 영어로 어떻게 하면 돼? A ghost is in her room. 뭐 이게 어려워? 자, 하린이를 세린이를 마지막으로 시켜볼까? 자, 우리 삼촌이 화장실에 있다. 영어로 시작. My uncle. My uncle is in the bathroom. 아, 뭐 이게 어려워? 미친당당. 자, 좋습니다. 갑니다. 자, 오늘 배울 표현 보세요. 따라하세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자, is, it is delicious. 시작. 아, 먼저 우리 들어봐야 되지, 뭔지. 맞지? 아주 들고 있을 때 되게 불편하다. Track 9. It is delicious. 먼저 들어보세요. 그게 뭐였다? Fill it. 71. It is mine. It is mine. 72. It is a secret. It is a secret. 73. It is my mistake. It is my mistake. 74. It is a great idea. It is a great idea. 75. It is my favorite color. It is my favorite color. 76. It is true. It is true. 77. It is so cute. It is so cute. 78. It is delicious. It is delicious. 79. It is boring. It is boring. 자, 좋아요. 자, 여기 뒤로 가볼게요. 야, 이거 들고 가려니까 너무 불편하다. 이걸 같이 이걸 못 들고 있으니까. 자, 보세요. 따라해 주세요. 다시 한번. 자, it is. It is. 자, 마찬가지죠. 영어는 자리가 정해져 있었어요. 맨 앞에다가 쓰죠. 이렇게. it. 그래서 우리 it이 어디에 해당되는 거 있었죠? 아, 이거 설명했었지. 우리 문법에서 저기 설명했는데 보세요. 남자를 대신하는 건 he. 여자를 대신하는 건 she. it은 누굴 대신하는 대명사죠? 대신한다 해서 대명사란 말이에요. 그죠? it은 누굴 대신하는 거였었죠?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나 동물을 대신해서 쓰는 말이 it이었었어. it. 그죠? 맞지? 그러면 얘도 똑같은 거예요. it은 누구랑 짝꿍? are이 아니라 is랑 짝꿍이에요. it은 하나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저번에 배운 거 물어볼까? 여러 말이 여러 개를 나타낼 때는 대명사 뭐 있었죠? day였었어, 그지? 그 day는 is가 아니라 are. 그러니까 영어에는 이런 게 있잖아, 그지? 이렇게 짝꿍으로 써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몇 개. 그래서 it is, 똑같아요. 자, 갑니다. 이렇게, 뒷자리에 이렇게
명사, 형용사 나오면 얘는 얘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서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똑같아요. 만약에 여기 아무것도 안 나와요. 명사, 형용사가 안 나와요. 똑같아. 아무것도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오거나 이렇게 전사 이렇게 어디 어디 안에 있다라는 말과 이런 말들이 뒤에 딱 쫓아오면 또다시 비동사는 이렇게 연결을 못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것은 있다. 존재하다. 근데 오늘 요거는 아니고요. 오늘 요거만 갑니다. 왜냐면 다 뒤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 보세요. 앞에 전사 in 있어요? in 있어요? 없죠. 자, 첫 번째 그림 따라합니다. A great idea. 시작! A great idea. 어, great은 훌륭한, 멋진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렇게 적을게요. 멋진 생각. 그럼 여기서 질문해 보세요. A great idea가 요게 명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빨리 대답해주세요. 명사예요. 그지? 어. 그리고 앞에 어가 붙으면 하나. 셀 수 있는, 그지? 하나를 나타내는 명사라고 그랬잖아. 형용사는 못 써요. 그죠? 어우. 학생 되게 예쁘게 생겼는데, 예쁜데, 예쁜, 예쁜. 셀 수 있니? 예쁜 거 하나. 예쁜 둘. 이런 거 있어요? 없죠. 그래서 갑니다. 자, 이제 따라하세요. 아, 그것은 아주 훌륭한 생각이에요. 그것은 아주 멋진 생각이에요. 그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시작합니다. It is a great idea. 시작! 한 번 더. It is a great idea. 시작! 자, 갑니다. 따라하세요. Mine. 어, 요거는 요걸 줄여 쓴 말이에요. My book. 이렇게 줄여 쓰는 말이 있어요. 얘네들도 사실 어찌 보면 줄여 쓴 말이잖아. 대신해서 이제 줄여 쓴 것처럼 mine, my book을 줄여서 mine 이렇게 돼. 그럼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똑똑한 친구들 알 거야. 내 차를 또 줄여 쓰면 어떻게 줄여 쓸 수 있죠? 똑같이? 내 차를 하나로 줄여 쓸 수 있는 거. 똑같이. 지금 방금 저거야. 시작? mine. 그러니까 나의 것이라는 거죠. 나의 것.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 내 전화기. 요거 줄여서 써. 내 것. 똑같이? 그렇지. Mine. 갑니다. 따라하세요. It is. 그것은 내 거예요. 그것은 제 겁니다. It is mine. It is mine. It is mine. 그렇지. 그래서 그것은 이다. 내 거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갑니다. 따라하세요. Boring. 단어 적을게요. 지루한이란 단어야. boring. 아. 갑니다. 그것은 지루해요. 갑니다. It is boring. 시작. It is boring. It is boring. 아, 좋아요. 갑니다. My favorite color. 시작. 우리 favorite이 무슨 뜻이죠? 가장 좋아하는 컬러는 당연히 컬러. 우리 그냥 외래어로 많이 쓰고 있어요. 컬러. 색깔. 색. 괜찮죠? 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 연결합니다. 그럼 한국말로 그것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야. 영어로 갑니다. It is. 시작. It is. It is. My favorite. My favorite color. My favorite color. 이제 연결합니다. 연결 동작. 갑니다. 그것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에요. 갑니다. It is my favorite color. 시작! 한 번 더. It is my favorite color. 시작! 좋아요. 잘했어. 그지? 응. 갑니다. 우리 따라하세요. True. True. 아, 그리고 여기 favorite을 P로 발음하는 사람 없겠죠? 이거 아까 P로 발음하면 It is my favorite color야. Favorite. 그지? F 사운드니까. 응? 윗니빨이 무조건 아닌 사람 다 해야 됩니다. 페이보릿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자, 갑니다. 우리 TR도 발음이 이렇게 발음되죠? 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발음해요? 발음해 보세요. 기차 영어로 트레인이에요. 트레인이에요. 트레인이야. 트레인. TR 추 소리가 나. 자, 따라하세요. 아, 이거 뜻 알려줘야겠지. 사실인. 추. 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에요. 갑니다. It is true. It is true. 그러니까 누가 무슨 얘기했는데 옆에서 그지? 어, 그거 사실입니다. It is tru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따라하세요. My mistake. My mistake. 알죠? 어, 우리 케이크, mistake. 케이크를 미스, 빠뜨렸어. 빠뜨렸어. 그래서 실수지, 이게. 실수란 단어입니다. My mistake.
미군도 이것도 여기 많이 쓰죠. 뭐 하냐, 뭐 좀 당황스러워. Oh, just my mistake, my mistake. 갑니다. 그것은 제 실수입니다. It is my mistake. 시작. It is my mistake. 좋아요. 그것은 제 실수예요. 자, 갑니다. Delicious. 잘라서 가볼게요. Deal. Li. Chus. 합쳐서 delicious. 그냥 단어예요. 너희들 그 미국 드라마든 어떤 뭐 영화들 이렇게 보면 뭐 애들이 이런 거 많이 먹다 oh, very delicious 이런 말 많이 그지 좀 들어봤어 이런 그지 좋아요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이제 케이크죠 그것이 맛있다 그것이 맛있죠요 갑니다 it is delicious it is delicious it is delicious 좋아 잘했어 so cute 예, 발음 잘해 따라보세요. cute. cute. 이 T 사운드는 거의 모기 목소리야. 날까 말까. 거의 안 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cute라고 발음하면 안 돼. cute. cute가 아니라 cute. cute. 소는 아주. cute. 효용사죠, 효용사. 귀여운. 효용사는 이렇게 어떻다라고 설명해 줄 말들이야. 그래서 우리말에 니은 사운드가 들어가. 예쁜, 아름다운, 영리한, 귀여운, 비싼 이런 것들. 이런 걸 우리가 아주 오랜만에 좀 효용사라고 해요. 자, 갑니다. 아, 그거 아주 귀엽다. 또는 너무 귀엽다. It is so cute. It is so cute. It is so cute. 그렇지, 갑니다. A secret. Secret 옛날에 그거 알아요? Secret 그 옛날에 그 걸그룹이 있었던 거 알아요? 걸그룹 이름이 시크릿이었었죠. 시크릿이었었죠, 알아요? 그치? 걔네 시크릿에서 노래 있었잖아. 마돈나 떠나 떠나 마돈나 떠나 떠나 이런 노래 있었는데. 뭐 나만 쓰레기야? 갑니다. 그것은 비밀이야. 쉿. It is. It is a secret. It is a secret. It is a secret. 아, 이거는 뭐 정리할사만 정리하세요. 우리가 발음을 잘할 때 이렇게 나가잖아. It is a secret 또는 It is a great idea 나갈 때 이걸 하나하나 발음하면 마치 아나운서 내지는 너무 또박또박 국어사전에 있는 것처럼 들리잖아. 그래서 It is a secret 이렇게 하지 않고 발음은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게 돼 있잖아. 그지? 넘어가게 돼 있으니까 얘가 발음이 이렇게 돼요. 따라해보 참고만 하세요. 따라해보세요. It is a. It is a. 근데 이제 빨리 넘어가니까 따라하세요. It is a. It is a. It is a. 마치 이게 빨리 넘어가니까 마치 뭐처럼 들려요? 이리죠. 야, 이리죠. 갖고 와봐. 들어와. It is a. 빨리 발음한다. 이게 더 편하죠. 그러니까 모든 미국 사람들이 발음하면 당연히 it is 이렇게 편하게 발음하지 it is a 이렇게 발음하지 않아. 우리 한국인 한국말도 마찬가지죠. 편하게 발음하잖아. 어떻게 발음해? 시작. 이거를 너희들이 효과라고 발음하니 효과라고 발음하니 효과가 편하지 그치?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듯이 얘네들도 it is 편안하게 발음한다고. 자 됐어. 그렇죠? 그러면 물어봐야지. 자, 뿅! 뿅! Guess it! 아, 이거 보면서, 이 친구가 뭐라는 것 같아? 아, 야, 네가 만든 이거 떡볶이, 이거 떡볶이냐, 뭐냐? 고추만 올려놓은 것 같은데? 엄청 매울 것 같은데? 야, 네가 만든 떡볶이, 네가 만든 이 음식, 아, 이거 너무 맛있죠! 영어로 시작! 그치, 써보세요. It is delicious. 영어는 항상 말하는 것과 듣는 것 마찬가지로 쓸 줄 아셔야 됩니다. 쓰는 것도. 안 그러면 할머니들, 옛날에 할머니들. 90대, 90살 먹은 할머니들, 그지? 한국말 다 알아듣고 다 저기 할 수 있는데 읽거나 쓰지 못하시죠? 그런 분들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항상 써야 돼요. 자, 갑니다. 아,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학생이? 오, 괜찮아. It is so cute 해도 돼. 또는, 만약에 이거 내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It is mine.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귀엽다 얘기해 볼까요? It is so cute. cute. t
트 소리는 거의 안 내도 됩니다. cute. 자, 이 친구 뭐라고 그래? 쉬! 비밀이야. 은결이가 화장실 가서 똥 싸고 똥 안 닦았다? 비밀이야. 알겠지? 너만 알고 있다? 알겠지? 얘기하면 안 돼. 은결이가 팬티로 똥 닦았대. 비밀이야. 알겠지? 너만 알고 있어? 어, 이거 전국이 다 아는데, 이거다. 전국이 다 퍼지는데, 큰일 났다, 이거. 괜찮아. 화장지 없을 때는 팬티를 포기해야 되지. 당연하지. 양말 한 짝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공주 화장실 가면 그지? 엄청 급해가지고 빠져서 막 크, 시원하게 쫙 밀어냈는데, 따뿌리 휴지가 없어, 씨. 와, 그런 경험 너희들 살다 보면 하게 될 겁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했냐면, 어쩔 수 없지, 그지? 어쩔 수 없이 저기, 보면 좀, 그나마 좀 그래도 좀 많이 남아있는 좀 괜찮은 깨끗한 거 있잖아. 그거 찾아서 해야 돼. 어쩔 수 없잖아. 근데 만약에 휴지도 하나도 없어. 누가 청소, 아줌마가 청소해서 다 비워놨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아, 손을 못 닦지. 양말이나 팬티 하나 포기해야지. 자, 갑니다. 그렇지? 그래서 뭐라고 할까, 세린아? 이거 뭔 것 같아? 쉿, 그것은 비밀이야. 시작. It is a secret. 써보세요. 시작. Bing. 자, 이제 우리 벌써 speak up 왔어요. 자, 여기는 그냥 가볍게 들어보고 우리 어떤 대화가 있는지만 확인을 해보는 시간이에요. 가볍게 봅니다. 갑니다. Track 9. It is delicious. Speak up. Pogi, did you know that elephants can't jump? Really? Yes, it is true. I read it in a book. E. The wall, the bed, the desk, everything in your room is yellow. Right. It is my favorite color. 아, 이거 편집 안 했구나. 저기 없잖아, 지금. 너무 좋아해. 그냥 갈게요. 갑니다. 자, is this book interesting? No, it is boring. You should read a different one. Number three. 응원이에요. There is a pen under your chair. It is mine. It has my name on it. I see. Here you are. 이렇게 됐다. 자, 다시 앞으로 갑니다. 어떤 표현인지 볼게요. 정리만 해볼게요. 자, A가 얘기합니다. Did you know that elephants can jump? 너 알아? 코끼리가 can jump. 점프를 할 수 없다는 걸 알아? 그지? Can't는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Really? 진짜? Yes, it is true. 오, 그거 사실이야. I read it in a book. 책에서 읽었죠.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닌데, 좀 봤는데. 뻥입니다. 제가 사진을 바꾼 거고요. 코끼리 진짜 쪽 봐서 없어요. 자, 이렇게 갑니다. 자, the word 병이란 단어예요. The bed, 침대, the desk, 책상, everything, 모든 것이. 여기 가르치기에 이렇게. In your room, 너의 방에 있는 everything, 모든 것이. 뭐이다? Is yellow, 노란색이다. Right. 이건 이런 말이야. 오른쪽 아니에요? 물론 right가 오른쪽이라는 뜻이 있지만 right이 맞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맞아! 그것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요. 시작! It is my favorite color. 이거 노란색만 그냥 있는 거야. 노란색은 괜찮지. 근데 핑크색만 있는 애들이 있어. 아마 지금 왜 그러는 거야? 자, 자, 2번 갑니다. Is this book interesting? 요건 단어예요. 이 책이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물어본 말이죠. Is this 이 책? 우리 배운 거 나왔다. 이 책 이렇게 가르치면서 얘기할 때 이 책이 재밌지야? 근데 봐봐, 표정 봐봐. 이거 오, 깜짝이야. 눈이 어디 갔어? 그렇죠. 아니, no. 그거 되게 지루해. 어떻게 됐어요? It is boring. 얘기합니다. You should read a different one. Should.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Read는 읽다. 야, 너 읽어야 해. 디폰트는 다른. 이 원은 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책. 똑같은 말. 그래서 you should read. 아, 디폰트 뭐? 야, 너 딴 거 읽어. 나 이거 틀리지. 진짜 집에 너 읽지 마, 읽지 마, 읽지 마. 3번 겁니다. 자, there is a pen. 얘는 나중에 다 배울 건데요. 그냥 내용 가볍게 보세요. 있다의 뜻이야. There is a pen. 연필이 있어요, 연필. 주인공이 얘예요. 이렇게 가로만 쳐주세요. 이런 식으로면요. 여기 어디 아래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이는 거실 안에, 화장실 안에고요. 언더는 어디 아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under your chair, 야, 네 의자 밑에 펜이 있다, 펜 하나가 있다. 뭐라고 그래? 어, 그거 내 거야. 시작. It is mine. It has my name on it. 그거에 그 펜 위에 내 이름이 있잖아. 내 그것이 가지고 있어. 내 이름을 갖고 있잖아. 그 펜에 이름 써있지? 내 거야, 내 거, 내 거. 그랬더니 아이씨가 뭐래요? 아이씨.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아이씨. 우리말하고 똑같아. 아이씨. 아이씨는 어, 알겠어? 라는 표현이야. Here you are. 여기에 네 거가 있어. 그래서 주면서 얘기하는 거야. Here you are. 근데 이 표현은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죠. 누가 뭘 부탁할 때 건네주거나 아니 어디 음식점 가서 음식 주문할 때 얘기하죠. 여기 있습니다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시작! Here you are. 되게 많이 씁니다. 그렇지. 방송사고. 아까 그 마이크 안 되고 했어. It is 설명. So 봐, 이게 지금 그지 계속 이게 들고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습관이 안 되니까. Speak up. 아까 설명 이거 마이크 안 들고 했다고 음성 안 들어간다고. Do you know that elephants can't jump? Really? Yes, it is true. I read it in a book. 2. The wall, the bed, the desk, everything in your room is yellow. Right. It is my favorite color. 자, 마이크 안 되니까 마이크 대고 다시 해야지. 얘들 잘 봐. 자, Did you know that elephant can jump? 너 알아? 어, 저기, 나 이거 뭐야 이거? No. 오, 이렇게 나오는구나, 나오기는. 자, 그래서 아니, 너 코끼리가 뜰 수 없다는 거 아니? 진짜로? 어, 맞아. 그거 사실이야. 나 읽었다. 그것을 책에서 읽었다. 빨리 갈게. 자, 벽하고 침대랑 어, 책상이 Everything in your room. 너의 방 안에 모든 것들이 is yellow. 노란색이야. 나 맞아. 그것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야. 그래서 It is my favorite color.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이거 마이크 안 들고 했잖아. 까먹고. 자, 이 책이 재밌죠? 아니, 되게 지루해. It is boring. 였었어요? You should read. 너 읽어야 돼. 읽어야 돼. 다른 책을 읽어야 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자, there is. 있다. 펜이 있어. 야, 네 의자 밑에 펜이 하나 있다. 어, 그거 내 거야. It is mine. It has my name on it. 그것이 가지고 있잖아, 내 이름을. 그거 펜 위에 써 있잖아.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아이씨가 아니라, 오, 알겠어. 그럼 여기 있어, 네 거 가져가. Here you are.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씨, 두 번 설명했다. 자,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꾸로 가볼까요? 연화부터. 자, 정리입니다. 우리말에 대신 쓰는 말, 그것이란 말은 그것. 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어는요, 자리가 정해 있어서 이 맨 앞에 쓸 때 우리말에 뭐뭐는 뭐뭐가 뭐뭐이 이런 말이 붙어요. 우리는 이런 말을 쓰지만 영어는 자리예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어디예요? 되게 간단해요. 맨 앞에다 쓰는 거죠. 맨 앞에 쓰는 거. 그지? 그래서 이거를 주인공 자리라 해서 주어라고 해요. 주어. 앞에다 써요. 항상. 영어는 그래서 항상 주인공을 뱉고 그 다음에 항상 동사를 뱉어요. 동사. 그렇게 나가는 언어야. 근데 우리나라 언어는 그렇지 않아요. 그지? 오케이, 좋아. 연아야, 갑니다. 그것은 좋은 생각이야. 훌륭한 생각이야. 오늘 시작! 그렇지, 잘했어. It is a great idea. 자, 갑니다. 세리나. 아, 그거 내 거야. 영어로 시작! It is mine. 그쵸? 갑니다. 은결아. 그것은 맛있어. 그렇지, 랜덤으로 해야겠다. 그지? 순차적으로 하지 말고. 가리면서. 자, 시작, 신태야. 아, 그것은 사실이야. 그렇지, 연아야, 갑니다. 자, 그것은 내 실수야.
어가 아니라 그냥 It is my mistake. 그죠? 자, 하진아. 아, 아, 그것은 지루해. It is boring. Boring. 그죠? 자, 갑니다. 세진아. 아, 그것은 너무 귀여워. 어는 쓰면 안 돼. It is so cute. 어는 우리가 명사 앞에만 쓰는 거예요. 뭐 사람 한 명, 사물 한 개, 동물 한 마리일 때 어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귀여운은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안 쓰는 거예요. 어를. 자, 좋아. 하진아, 그것은 비밀이야? 그것은 비밀이야? 아, 힘들어, 빨리. It is a secret. 괜찮아요? 자, 현태야. 아, 그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야. 그치. 자, 은결아. 아, 그것은, 그것은 내 실수야. 와. It is my mistake. 괜찮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진이. 자, 하진아, 마지막으로 시작! 끝! 함께 하는